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독교계의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힘써온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서울 대한문 앞에서 기도회를 열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다음 주 일본에 방문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도록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는 캠페인을 벌입니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층 목회자를 길러내는 7개 신학대 교수들이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사만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숭실대학교 학생들도 이사장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독교계의 기도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기독교 장로회도 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서울시청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종전 선언! 전쟁은 각오!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한반도가 평화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되기 위해 한국교회 역시 기도회를 잇따라 여는 등 한반도 평화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었던 한국 기독교 장로회 역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는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가 열린 대한문 앞에는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100여 명의 참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번 회담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향한 기도의 행진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에도 촛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평화로 인도하소서. 설교를 한 한국 기독교 장로회 평화공동체 운동본부 한기양 목사는 한국교회가 모두 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며 평화를 위한 기도는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대적인 분단 재책 고백과 평화 통일 염원 기도 운동과 화해를 위한 사견회를 펼쳐 나가야 합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이들은 오랜 대립의 세월을 돌이켜 화해와 상생의 한반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의 합의에 남북의 상생과 공영으로 나가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기를 염원했습니다. 주여, 북미 정상회담을 직접 인도하셔서 한반도의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주소서. 주여, 오랜 대립의 세월을 돌이켜 화해와 상생의 한반도가 되게 하소서.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의 시대가 올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로 집중되는 이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합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에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해서인데요. 최경배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전합니다. 완전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기도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해 한반도 평화 문제에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교회협의회 화해와 통일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일본을 방문해 일본 교회와 시민사회, 정치인과 행정부 관료 등을 대상으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를 위해 평화조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교회협의회는 이번 방문에서 겐바 구이치 중의원과 하쿠신쿠 참의원 등을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일본 정계가 나서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12일 저녁에는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촛불 집회를 진행합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동아시아 평화와 일본 평화헌법 구조수호 국제종교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교회협의회는 13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는 동아시아 평화와 일본 평화헌법 구조수호 국제종교인 회의에도 참석해 일본의 평화헌법 구조수호와 한반도 평화정착은 동아시아 전체 국가의 평화정착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임을 역설할 계획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동북아의 공동안보체제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헌법 구조를 개정하려는 그 일본의 시도들을 반대하는 국제 세미나를 통해서 이 평화조약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회 어비에는 일본 일정을 마친 뒤 국내로 돌아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인영 위원 등을 만나 평화조약의 국회 비준 동의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동아시아 캠페인을 마무리합니다. 교회어비회는 지난 2013년 세계교회어비회 부산총회 이후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캠페인을 전개해왔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세계교회 성도들과 시민 1만 3천여 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으며 2016년에는 미국, 2017년에는 유럽 등을 방문해 한반도 평화조약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에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장이 지난 4일 교체되면서 명성교회 목회 세습에 대한 판결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회 재판국장을 지낸 원로 법학자가 명성교회 세습이 불법임을 지적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천수현 기자입니다. 명성교회가 소속된 교단은 예장 통합총회입니다. 장신대와 대전신대, 호남신대 등 예장 통합총회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7개 신학대 교수 122명은 성명을 내고 재판국에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새로 선임된 재판국장이 명성교회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재판의 공정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교단의 헌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지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총회 재판국이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을 하나님의 정의와 교단 헌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신학교수들은 명성교회에 대한 판결이 이번 회기에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이달 안에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달이면 정기총회를 준비하는 국면으로 접어드는 데다 교회별 여름 행사로 사실상 재판국 모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 측은 이번 성명서를 재판국원들과 총회 임원 김사만 김하나 목사에게 모두 우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총회 재판국장을 지낸 한 원로 법학자는 명성교회의 세습이 불법임을 지적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원장인 김영훈 장로는 교회법 세미나 질의응답 시간에 교단 헌법에 명기된 은퇴하는 목사와 이미 은퇴한 목사는 법의 진위로 볼 때 같은 것으로 보는 게 맞다면서 은퇴한 목사는 세습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명성교회 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 숭실대에서는 학교 이사장인 김사만 목사의 퇴진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불법 세습 강행한 숭실대학교 이사장 김사만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숭실대 학생들로 구성된 숭실 이사장 퇴진 행동은 재학생 1,223명의 서명을 받아 김사만 목사의 이사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불법으로 목회를 세습한 김사만 목사는 숭실의 역사와 기독교 건학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이사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박정희 정권을 거쳐 전두환 정권까지 암울했던 독재 시절에 탄압받던 인사들이 찾은 곳은 교회였습니다. 기독교는 독재 정권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울 종로 5가에 있는 기독교 회관은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로 불렸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는 탄압받던 노동자들과 학생, 청년, 재야 인사들의 피난처였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기독교인들은 한결같이 기독교가 독재에 저항했던 것은 탄압받던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민주화를 촉구하던 학생과 청년, 노동자들이 탄압받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정의롭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민주화 시절 오각권으로 불리웠던 기독교 회관과 교회를 찾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비기독교인들도 스스로 교회를 찾았다고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기독교 인사들은 증언합니다.
교회는 소외당한 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고 시민들은 그런 교회를 신뢰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다 구속된 사람들을 감옥에서 석방시켜 줄 수 있는 힘이 교회에는 없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정성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랐습니다. 민주화의 열매를 마음껏 누리고 있고 가난도 떨쳐버린 요즘 사람들은 아쉬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큰 교회를 중심으로 터져 나오는 뉴스들은 별로 존경하고 싶지 않은 교회의 모습으로 투영됩니다. 웅장한 교회 건물이 교회를 신뢰하도록 하는 요소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과 행동이 교회를 신뢰하도록 만드는 요인이었음을 민주화운동 과정에 교회가 시사하고 있습니다. 독재정권 시절과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아직도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요,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가 지난 5일 대전 빈들교회에서 제34차 총회를 열고 우리 사회의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해 목회자와 교회의 내적 갱신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목정평은 신임 상임의장의 이상호 목사를, 공동의장의 안하원, 이종명, 이광익, 임승철, 백광무 목사를, 총무의 이상윤 목사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오늘 임원회를 열어 지금까지 추진된 연합기관 통합 논의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행됐다는 점을 확인하고 통합 추진 절차를 처음부터 새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기총은 지금까지 진행된 연합기관 통합 논의는 임원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회장이 임의로 진행했던 것으로 절차적 하자를 고려해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한기총은 대신 한국교단 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임원을 엄기호 대표회장이 선정해 다음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번 주말 가볼 만한 전시회 소식을 전합니다. 각 교회와 기관의 미술인 선교회가 연합해 개최하는 제6회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가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개 기관 122명의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빈아 리포터가 전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묘사한 작품부터 성경 말씀과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까지 크리스천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제6회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가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는 기독교 미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크리스천 미술인들의 연합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전시회입니다. 올해는 하나님과 함께를 주제로 서울 온누리교회와 영락교회, 백석대학원 등 10곳의 미술인협회에서 참여했습니다. 이번 아트페스트는 말 그대로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축제입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무엇이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비공식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중국인 작가들은 이번 전시회에서 100여 년 전 중국 산시성에서 순교한 영국인 선교사 40명을 그린 초상 작품 등을 선보였습니다. 이분들은 드러내놓고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정교회 작가들로서 한국 저희 아트피스트와 이번에 손잡고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그 작품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영적으로 도전받고 저희들의 안일하게 작품 활동하고 했던 그런 거를 돌아보게 되는. 이번 전시회는 사랑의 교회 사랑 아트 갤러리와 지하 2층에서 지하 5층 복도에 마련됐으며 한국화와 서양화, 공예 작품 등 총 240여 점의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6회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는 오는 17일까지 계속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한신교회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이 마련한 제12회 신학심포지엄이 5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강용기 목사는 설교를 통해 목회자들이 지적, 영적으로 재충전해 한국교회의 부흥을 견인하는 힘을 얻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 제임스 맥도널드 총장과 에모리대학 테드 스미스 교수 등이 강사로 참석했습니다. 군산시 장로교단연합회가 제17회 정기종회를 열고 군산서광교회 안창현 목사를 신임회장으로 초대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메시지를 전한 연합회장 이일성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온전히 달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안동 CBS가 개국 4주년을 기념해서 CBS 조이 포 유 진행자인 최인혁, 송정미 등 찬양 사역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CCM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안동시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임보순 목사는 CBS 방송에서 만나는 말씀과 찬양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0도,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